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하는 아재 플렘입니다. 오늘은 타이토의 1986년작 기기개개를 플레이해보려 하는데요. 이 게임은 제 기억 속엔 없는 게임이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주인공과 요괴들을 몰랐다니 좀 아쉽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사육장이 친구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동자승이 친구들을 잡아가네요. 주인공의 이름은 사요짱이고요. 짱은 다들 아실테지만 우리나라 이름 뒤에 붙는 군 또는 양 같은 느낌으로 쓰이는데 사요짱 뭐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인 이동은 팔방향, 위아래, 양옆, 좌우로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공격은 두 가지 공격이 있는데 A 부적 공격, 원거리, B는 먼지털기, 근접 재량입니다. 유래의 유령같이 귀엽게 생긴 녀석이 푸카푸카, 이놈은 오타마라고 합니다. 푸카푸카는 게임하는 내내 계속 등장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가와서 비비적대며 부딪히는 공격을 합니다. 저는 그냥 유령이라고 부르고요. 조그만 밤토리같이 생긴 오타마는 편대를 이뤄 공격을 하는데 한 몽탱이를 모조리 잡으면 아이템을 떨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나고 있는 석등에 먼지털기를 하며 아이템을 줍니다. 잘 챙겨서 드시면 되고요. 어느새 첫 번째 보스에 도착을 했는데 보스의 이름은 즈즈라고 합니다. 이 보스는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구니 안에 콩을 던져대고요. 하여튼 처음에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공격을 하시면 별탈 없이 클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를 잡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향한 벽이 열리고요. 여기서 드랍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가지 부적에 대한 설명은 참조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몹이 등장했는데요. 우산처럼 생긴 이 녀석은 카사베라는 녀석인데 무리로 등장해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직선 공격을 해옵니다. 이동시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렵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배 빠지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좌측에 있던 우물에서 호박이 날라왔는데요. 박해우리라는 녀석이고 이 게임에서 제가 싫어하는 몹 넘버3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석상을 조사하면은 황색 구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슬들의 사용법은 A버튼과 B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사용 가능한데 구슬마다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등장하는 요괴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공 같은 녀석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놈은 박해초친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몹 넘버2입니다. 어느새 두 번째 보스 스테이지에 도착했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라이데노인데 이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공격만 하시면 별거 없이 간단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부터는 1, 2 스테이지에 비해서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이 녀석은 미노지라는 요괴인데 놀자고 달려드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잡히면 사망 판정이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저는 그냥 짱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등장하는 짱구들을 처치하지 않고선 데리고선 맵을 이동하는데요. 사실 이 스테이지에서는 등장하는 여러 몹들을 상대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는 심심해서 이 녀석을 달고선 이동을 하다보니까 다른 몹들이 등장하지 않길래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금 대각선으로 잠시 등장했던 물고기 요괴는 하시비타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몹 넘버1입니다. 이동을 좀만 지체하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몹인데 갑작스레 등장하고 이동 경로도 예상해서 죽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쇠들이 등장을 했는데 열쇠는 보스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줍니다. 열쇠를 먹지 않으면 보스전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챙겨드셔야 하고요. 까먹으면 다시 뒤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들이 3스테이지에서 가장 난관인 구간이고요. 이 부분에 오면 수많은 백사와 유령들이 협공이 이어집니다. 방심은 바로 사요짱의 사망으로 이어지고요. 3스테이지의 보스에 도착을 했고요. 보스의 이름은 센잔입니다. 마치 탱구같이 생겼네요. 단풍잎을 들고 있는데 쟤네는 왠지 닭발같이 보입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불을 토해내는데 대각선 방향에 있으면 거의 맞을 일이 없습니다. 이 스테이지의 보스는 대각선과 직선 공격을 섞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현재까지 보스 중에 가장 까다로운 보스였는데 그래도 클리어. 네 번째 스테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테이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많이 연습을 한 구간입니다. 저는 슈팅 게임에 매우 취약한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총알이 정신없이 날아오는 터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길 넘어서지 못한다면 최종 보스까진 못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 다리를 건너다 보면 우물 구간이 총 3번 나옵니다. 방금 첫 번째 우물 구간이었고요. 날아드는 호박과 돌진하는 녀석들, 그리고 총알 세례를 날려대는 유령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역시나 사방에서 몹들이 정신없이 덤벼듭니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정리해주고요.
다리를 건너면은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이 등장하고요. 요번엔 우물 앞에 열쇠가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꼭 챙겨서 갑시다. 까먹고 다시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달려가는 비석들을 잘 피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석상에서는 구슬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 신중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갑시다. 자,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보스의 이름은 삼바인데 이번 보스는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클리어. 이름은 삼바지만 제 눈엔 산신할매로 보이네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새로운 녀석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우 가면을 쓰고 달려드는 녀석들인데 저는 쿠니미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다가와서 공격도 하지만 멀리서 노란색 옥수수탄을 날리는데 이 총알은 파괴가 가능한 총알입니다. 여튼 결사항전을 하는 유령들과 쿠니미츠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남은 몹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요. 방금 먹은 아이템은 고에이라고 하는데 먹으면은 생명력이 1 증가합니다. 먼지털이라고도 불리죠. 그럼 어디선가 돌팔매질을 하는 이누야사가 등장을 하는데 용서하지 말고 처치해줍시다. 원거리 공격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야칙샷을 이용해가지고 미리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등장 위치는 어느정도 외워놔서 보이자마자 삶을 마감하는 이누야사와 유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튀어나온 좀비는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더 빠르게 달려드는 녀석입니다. 무한리제는 아니지만 꽤 귀찮은 녀석이고요. 다시 등장한 짱구들을 처치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동안 등장했던 작업들이 꽤 섞여서 종합선물 세트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이 푸른 불꽃의 장애물입니다. 이 푸른 불꽃에 닿으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졸렬 무빙을 통해 살금살금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금살금 몹을 잡으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머리가 늘어나는 요괴를 잘 처리하고선 열쇠를 챙겨 먹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서 갑시다. 다섯 번째 보스 스테이지고요. 이번 보스의 이름은 소주소입니다. 이 녀석은 처음에 이 위치에서 패주다가요. 한번 내려와서 이 위치에서 패주면은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네, 뭔가 이름이 술을 잘 먹을 듯한 이름 아닌가요? 이제 6스테이지고요. 이 게임은 총 7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판 전판입니다. 두 번째 석상에서는 황색 구슬이 나오고요.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위쪽으로 공격을 해주면서 가면은 좀 더 안전합니다. 노랑이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총 공격을 하네요. 원코인을 향해 이제 집중력을 쭉 사용해줄 때입니다. 우물 두 개를 지나가주고요. 이렇게 꺾이는 구간까지 도착을 하면 좌측으로 붙어서 쭉 이동을 해주고요. 우측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잘 컷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오면은 몹들이 정신없이 달려드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총알 세례는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쇠는 빼먹지 말고 꼭 챙겨가주고요. 정신없다고 두고 가면은 다시 와야 되니까요. 힘들죠? 자, 다시 제가 싫어하는 총알 세례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몹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초반에는 별거 아니었던 이 유령 녀석들이 지금은 참 미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심조심 잡아주면서 갑니다. 2차 저차 6스테이지의 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보스의 이름은 마비콘이고요. 왠지 구미호가 생각나는 요괴네요. 이 녀석은 무적 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할 때만 피격 판정이 잠깐 생깁니다. 복잡하게 상대하지 않고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시고요. 공격 버튼만 누르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황색 부적을 먹어가지고선 대부적 공격이 가능해야만 가능한 공략 방법입니다. 대부적 공격이 안되면 새끼 여우들의 공격을
방향마다 일일이 쳐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여튼 여기서 필요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공격만 했고요. 여기서 가만히 공격만 하면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누적 판정 때문에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공격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 쉽게 클리어 했고요. 대망의 마지막 7스테이지입니다. 최종 보스가 있는 스테이지고요. 적들은 모두 총 공격을 해옵니다. 한눈에 봐도 한 번에 덤벼오는 몹들이 상당하고요. 쉴 틈 없이 공격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몹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네요. 끔찍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몹들도 많은데 다리도 건너면서 이동을 해야 해서 난이도가 더 높아졌고요. 미사일도 정신없이 날라옵니다. 슈팅 게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탄막 액션일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끝을 향하여 전집중을 사용하며 달려가 줍니다. 이젠 사소한 잘못 하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생이의 열쇠를 먹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줍니다. 얄미운 유령 녀석들에게 구슬도 많으니까 한번 날려주고요. 두근두근. 힘내라 사육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전집중을 다해서 차분히 몹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머리가 늘어나는 뱀 요괴의 소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우리의 주인공 사육장,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일매나 고생하는지 플레이하는 저도 눈물이 나올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스인 마누케고요. 너구리 요괴인데 변신술을 사용해서 사육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참고로 기술도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클리어. 이렇게 요괴들을 처치하고 잡혀간 친구들도 모두 구했습니다. 사육장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고요. 다 깼는데 마지막에 오류가 생겨서 조정이 안돼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원코인 노다이였는데 아쉽네요. 이 마지막 부분은 버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클리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루마리 3개를 모으면 엔딩을 볼 수 있는데 몹들도 멈춰있고 해서 빠르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배까지 찾았고요. 이렇게 엔딩을 봅니다. 간략하게 스탬로 올라가고요. 사요짱과 등장 요괴들도 소개됩니다. 외형과 이름들이 적혀있네요. 자식들. 친구들도 나오고 친구들 이름도 적혀있고요. 예. 심플하고 간결한 엔딩이네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은 오프닝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동네엔 없던 게임이고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된 게임입니다. 당시 꽤 유명했던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꽤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마 사요짱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귀엽다는 생각에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못하는 3대 게임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슈팅, 리듬 게임, 스포츠 게임입니다. 우선 반사신경이나 반응속도가 안 좋아서 요 세 가지를 다 잘 못하는데요. 그 중에 슈팅 게임은 제가 총알만 나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피하질 못하고 그냥 들이받고 죽는 게 일상 다반사인데요. 이번 이 게임은 제가 날라오는 총알에 도전하고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한 슈팅 게임 영상입니다. 아마 간단한 슈팅 게임을 좀 더 도전해 볼지도 모르지만 영상을 찍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원코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